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8. 에인절 클레어는 윤곽이 뚜렷한 잘생긴 남자는 아니었다. 굵은 목소리라든가 멍청하게 언제까지나 한 군데만 바라보는 눈매라든가 굳게 담은 입술은 결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남자치고는 지나치게 작은 인맥 때문에 과감해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무엇인가 열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고 넋나간 사람 같기도 한 그의 태도로 보면 장래를 위한 세속적인 영달에 대해서는 그리 뚜렷한 목적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젊은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이 지방 저쪽에 사는 가난한 목사의 막내 아들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농사 기술을 배우다가 이제 낙농 기술을 배우려고 여섯 달 기한으로 이곳 텔보데이스 낙농장으로 왔던 것이다. 그의 목적은 농업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 사정이 허락한다면 식민지로 진출하고 아니면 국내에서라도 농장을 경영하는 것이었다. 그가 농업이나 목축업에 손을 댄 것은 자기 자신이나 남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색적인 출발이었다. 그의 아버지 클레어 씨는 딸 하나만을 남기고 첫째 부인이 죽자 늙음하게 재혼을 했는데 뜻밖에도 둘째 부인에게서 아들 셋을 얻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막내 아들 에인절은 부자 사이라기보다는 할아버지와 손자 같은 인상을 풍겼다. 클레어 씨가 늦게 얻은 아들 중에서 막내 에인절이 가장 총명하고 대학 교육을 받을 만한 존재로 장래가 촉망되었지만 삼형제 가운데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에인절 한 사람뿐이었다. 에인절이 말로트 마을 무도회의 모습을 나타냈던 때로부터 2, 3년 전의 어느 날이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 집 서재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을 때 마을 책방에서 제임스 클레어 목사 앞으로 소포 하나가 배달된 일이 있었다. 목사가 소포를 풀어보자 책 한 권이 나왔다. 그 책을 두서너 장 읽어본 목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을 가지고 곧장 책방으로 달려갔다. 그는 책방 주인에게 책을 내밀며 준엄하게 따졌다. 왜 이 책을 내게 보내셨소? 이건 이 댁에서 주문하신 건데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서 이런 책을 주문한 사람은 아무도 없소이다. 책방 주인은 주문장을 들여다보았다. 아, 잘못 보냈군요. 주문하신 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에인절 클레어 씨입니다. 클레어 목사는 한데 얻어맞은 사람처럼 충격을 받았다. 그는 맥이 빠진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 에인절을 서재로 불렀다. 이 책을 봐라. 생각나는 게 없니? 제가 주문한 겁니다. 에인절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뭐 하려고? 읽으려고요. 어째서 이따위 책을 읽어볼 생각을 하게 됐지? 어째서라니요? 이건 철학책이에요. 도덕과 종교에 대한 책 중에서 이보다 좋은 책은 없어요. 그래, 도덕에 관한 책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말이다. 이 책이 종교적이라니 더구나 복음 전도사가 되려는 내가 감히 이런 책을 읽다니. 에인절은 아버지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양심상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만큼 제가 깊이 존경하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속죄주의를 고집하는 한 저는 형들처럼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직자가 되리라 믿었던 아들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곱고 단순한 목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온몸의 힘이 죄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에인절이 목사가 될 수 없다면 캠브리지 대학에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완고한 목사에게 대학 교육이란 성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단순한 목사가 아니라 열렬한 경배자요 충실한 신자였다. 이를테면 1800년 전인 옛날에 영원하시며 신성하신 분께서 정말 생각하신 바를 진정으로 지금도 생각할 수 있느니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토론과 설득과 애원으로 아들의 마음을 바꾸려 애썼다.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둔다 해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고시문의 뜻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에 대한 제 소망은 그런 모순을 뜯어고치는 일이니까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빌린다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란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실망했으므로 에인절은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하느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면 내게 대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 고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하지만 아버지, 인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에인절이 끝까지 우겼다면 그도 형들처럼 대학에 다닐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학 교육은 목사가 되기 위한 발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벽을 허물 수 없었고 또한 집안의 오랜 전통이기도 했으므로 목사가 되지 않으면서 대학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버지를 더욱더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오직 새 아들을 성직자로 만들려는 일념으로 고생을 마다않고 살아온 부모님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에인절은 결심했다. 전 대학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결정적인 의논이 있은 다음 에인절은 두서없는 연구와 계획과 명상으로 여러 해를 보냈다. 그가 사회적인 체면과 규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위나 재산 같은 물질적인 영달까지도 하찮게 여기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 몰랐다. 한때 그는 세상 물정도 살피고 직업도 찾을 겸 런던으로 갔다가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여인에게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한 적도 있지만 다행히 별 사고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시골 생활에 익숙해온 그는 도시 생활에 강한 반발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직업으로 성공하리라는 생각은 아예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놀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사실 그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것이다. 그때 마침 식민지 농업으로 성공한 친구가 있어 에인절도 식민지 농업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비록 식민지가 아닌 국내에서라도 충분히 지식을 쌓은 다음 시작한다면 농업이야말로 풍족한 재산보다 더 귀중한 지성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최상의 직업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이런 사연 때문에 26살의 에인절 클레어는 젖소 연구생으로
이곳 텔보데이스 낙농장으로 왔고 근처에 적당한 집을 구하지 못해 낙농장 주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숙소는 낙농장 가옥 전체의 길이만큼 길게 뻗은 널따란 다락방이었다. 치즈가 저장된 방에서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그 방은 그가 오기 전까지는 한동안 비어 있었다. 클레어는 그 넓은 방을 혼자 사용할 수 있었으며 집안 사람들이 쉬는 날이면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그의 발소리가 종종 일꾼들의 귀에까지 들리곤 했다. 방 한가운데에 커튼이 쳐져 있어 한쪽은 침실로 다른 한쪽은 간단한 가구가 있는 거실로 사용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그는 2층 방에만 틀어박혀 열심히 독서도 하고 경매장에서 사온 낡은 하프를 타기도 했다. 그러다 기분이 언짢아지면 하프를 타는 거리의 악사가 되어 처량하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그러다 얼마 안 가서 주인 내외와 젖자는 남녀 일꾼들과 함께 아래층에서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 낙농장에 머무르는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만 식사 때에는 서너 사람이 더 어울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곤 했다. 이곳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클레어는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은 줄어들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클레어 자신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들과 사귀면서 그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기쁨을 맛보았던 것이다. 그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농부는 답답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뜨기였는데 그들과 어울려 2, 3일 지내는 동안 그런 생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가까이 사귀어 보니 처량한 시골뜨기는 한 사람도 없었다. 낙농장 주인과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도 애초에는 점잖지 못한 일로 여겨졌다.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 그리고 환경조차도 뒤떨어지고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민한 클레어는 날이 갈수록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단조로움 대신 다채로움이 클레어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주인 내외와 그의 가족들과 남녀 일꾼들이 클레어와 친해짐에 따라 마치 화학작용이라도 일으킨 듯 제각기 개성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클레어는 파스칼이 했던 슬기로운 사람일수록 개성적인 인간의 특징을 발견한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변함없는 전형적인 시골뜨기는 그의 눈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대신 갖가지 개성을 가진 변화 있는 인간으로 변모했다. 복잡한 마음을 지닌 사람, 무한한 변화를 하는 사람, 소수의 행복자, 다수의 냉철한, 극소수의 침울한 사람, 간혹 천재 못지않게 슬기로운 사람, 우둔한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침묵을 지키는 사람, 실력으로 보아 크로멜적인 사람, 친구라도 대하듯이 서로 간의 상대편에 대하여 제각기 의견을 가진 사람, 서로 찬양하고 비난하고 또는 서로의 약점이나 죄악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각자가 저마다의 길을 걷다가 죽어서 한 줌 흙이 되어버린 사람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된 것이 그는 만족스러웠다. 자신이 계획한 인생과는 상관없이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매력과 이곳 낙농장에서 얻어지는 만족 때문에 클레어는 낙농장에서의 생활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출신에 어울리지 않게 하느님에 대한 신앙심이 줄어들었고 더구나
지식인을 사로잡는 병적인 우울증에서도 신기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읽고 싶어 했던 서너 권의 농업 입문서도 단숨에 읽어버렸으므로 그는 직업을 위한 지식을 쌓는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부담 없이 독서를 즐길 수 있게도 되었다. 그는 차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낙농장에서의 생활과 주위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인간상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현상들, 즉 계절의 변화와 아침과 저녁, 낮과 밤, 각가지 기후, 나무들, 시냇물과 안개, 그늘과 정적, 그리고 무생물의 여러 가지 음성들을 그는 섬세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른 아침은 아직도 쌀쌀해서 그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넓은 식당에는 난로불이 생각이 날 만큼 찬 기운이 맴돌았다. 이 집안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에는 너무 점잖은 사람이라는 크릭 부인의 의견에 따라 에인절 클레어는 따로 마련된 작은 탁자에 앉아 벽난로 앞에서 식사를 하곤 했다. 그가 앉은 맞은편에 있는 큰 창문으로 환한 빛이 비치는 데다가 굴뚝을 통해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마음만 내키면 그 자리에 앉아서도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었다. 클레어와 창문 중간에 모두가 앉는 식탁이 놓여 있고 식사하는 그들의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뚜렷하게 보였다. 그 뒤편에 우유광으로 통하는 문이 있어 아침에 짠 젖이 가득 찬 네모난 우유통이 줄지어 있는 것이 보였다. 테스가 도착한 뒤 며칠 동안 클레어는 우편으로 막 붙여온 책과 잡지와 악보 등을 읽는데 정신이 팔려 그녀가 식탁에 앉아있는 것도 보지 못했다. 테스는 조용했고 다른 처녀들은 수다스러웠으므로 처녀들의 제잘거림 속에 낯선 목소리가 섞여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게다가 그에게는 전체적인 인상을 중히 여기고 개별적인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버릇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악보를 보며 머릿속으로 곡조를 떠올리고 그 곡조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가 무심코 벽난로 앞에다 악보를 떨어뜨렸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벽난로 쪽으로 향해졌다. 마침 아침을 준비하느라 불을 피운 뒤였으므로 타다 남은 장작 끝에서 한 줄기 불길이 춤추듯 너울거리고 있었다. 불꽃은 마치 그의 머릿속에 곡조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벽난로 위 시렁에 가로질러 걸린 두 개의 난로 갈고리도 곡조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았고 반쯤 빈 주전자의 끓는 물조차도 반주하는 것 같았다. 식탁에서 제잘거리는 처녀들의 음성까지도 그의 머릿속에서 연주되는 관현악과 뒤섞여 있었다. 처녀들의 음성을 듣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저 많은 음성 중에서 저토록 아름다운 음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 새로 들어온 사람의 목소리인가 보다. 클레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아름다운 음성의 주인공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를 의식하지 못했다. 사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있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그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이다.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전 유령에 관한 건 몰라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입에 음식을 가득 담은 주인은 의심스럽다는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마치 교수대에 준비라도 하는 사람처럼 커다란 나이프와 포크를 식탁 위에 고추 세우고 말했다. 뭐라고? 정말이야? 그런 일이 요즘도 있을 수 있을까? 주인이 물었다. 테스는 계속해서 말을 했다.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밤에 풀밭에 누워 크고 환한 별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별에다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곧 자신의 영혼이 육체와 멀리 떨어진 것을 느끼게 되고 육체 따위는 소중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주인은 테스에게서 눈을 돌려 아내를 쳐다보았다. 여보, 정말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지난 30년 동안 연애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의사나 간호원을 부르러 별이 총총한 밤길을 수없이 쏘다녔지만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났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클레어는 물론 방 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쏠리자 테스는 얼굴을 붉히며 그것은 자신의 공상일 뿐이라고 변명하고는 다시 식사를 했다. 클레어는 계속해서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클레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쑥스러워 손가락으로 쓸데없이 식탁에 무늬를 그렸다. 저 아가씨는 어쩌면 저토록 맑고 순수해 보일까? 클레어는 중얼거렸다. 천국까지도 어둡다고 생각하는 현재와는 달리 모든 것을 즐겁게 생각했던 지난날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듯한 묘한 마력이 그녀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장소를 확실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시골을 돌아다니다가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겠지만 굳이 캐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그가 누군가와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다른 예쁜 처녀들을 제쳐놓고 테스를 선택하리라 마음먹었다. 19. 젖을 짤 때는 소의 성질과 상관없이 보이는 대로 짜는 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소가 오히려 사람을 가리는 경우가 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젖을 짜려들면 말을 잘 안 듣고 버릇없이 우유통을 걷어차버리는 성질 나쁜 소도 있었다. 낙농장 주인 크릭은 젖짜는 사람을 계속 바꿈으로써 못된 젖소들의 버릇을 고치려 들었다. 그래야만 일꾼들이 일을 그만두어도 곤란을 겪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젖짜는 처녀들의 생각은 주인과 달랐다. 다루기 쉬운 젖소들을 골라 젖을 짜면 별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젖을 짤 수 있었으므로 처녀들은 될 수 있으면 자기에게 길들여진 소의 젖을 짜려 했다. 테스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젖짜는 것을 어느 소가 좋아하는지 이내 알게 되었다. 지난 2, 3년 동안 집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고운 자신의 손이 젖소들을 흡족하게 하는 것 같아 테스는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95마리의 젖소 중에서 특히 8마리의 젖소, 담프링, 펜시, 로프티, 미스트, 올드 프리티, 영 프리티, 타이디, 라우드가 일하기에 쉬웠다. 그 8마리 중 한두 마리는 젖꼭지가 홍당무처럼 딱딱한 소도 있었지만 다른 것은 손을 대기가 무섭게 젖이 쏟아져 나오곤 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그녀는 여간에서는 다루기 힘든 거친 소만 빼고는 닥치는 대로 젖을 짜려고 노력했다. 얼마 안 있어 테스는 언뜻 보기에 우연인 젖소들의 위치와 그 위치에 대한 자신의 희망이 묘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알았고 마침내는 그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무렵 낙농장 주인의 제자 클레어는 테스가 소를 줄 세울 때 그녀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몇 번 있고 나서 테스는 소에 기댄 채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면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 클레어 씨, 당신이 소를 줄 세우셨지요? 얼굴을 붉히며 말하는 그녀는 겸연쩍은 듯
약간 미소를 지었다. 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앞으로도 늘 이곳으로 우유를 짜러 오실 거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테스는 그가 자기의 말을 혹 오해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상했다. 자신은 남의 눈에 띄기가 싫어 외딴 곳에서 젖을 짜는데 마치 그를 보고 싶어 그곳에서 젖을 짠 듯 그에게 너무 점잖게 말을 걸었던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쳤다. 그녀는 젖짜기가 끝난 다음 땅거미가 덮인 뜰을 거닐 때까지도 후회스러운 마음이 남아있었다. 6월의 고요한 초저녁이었다. 맑은 기운이 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어 무생물까지도 흥겨워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멀고 가까움과 상관없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지평선 안의 모든 삼라만상이 뼛속 깊이 느껴졌다. 그것은 소음 없는 정적이라기보다는 만물이 하나로 소리를 합친 조화의 정적 같았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하프 타는 소리가 그 정적을 깨뜨렸다. 테스는 전에도 다락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꼭 닫은 방 안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소리였으므로 지금처럼 공간을 울리는 뚜렷한 음향으로 듣기는 처음이었다. 사실 하프 타는 솜씨가 대단한 것은 아니었으나 주위의 아름다운 배경과 어우러져 테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무엇에 홀린 듯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듣다가 들키지 않게끔 울타리 뒤로 몸을 숨기면서 하프 타는 사람 곁으로 다가갔다. 여러 해 동안 경작도 않고 버려두어 질척하게 습기가 차있는 뜰에는 조금만 건드려도 꽃가루가 안개처럼 흩어지는 물기 많은 풀과 빨강, 노랑, 자주 등 갖가지 빛깔의 잡초가 마치 일부러 심어놓은 꽃인 양 찬란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테스는 도둑고양이처럼 우거진 잡초 사이를 헤쳐 치맛자락에 벌레들이 내뿜는 거품 같은 것도 묻혀가며 달팽이를 짓밟기도 하고 엉겅퀴의 유액이나 민달팽이의 진으로 두 손을 더럽히기도 하고 사과나무 줄기에서는 하얗게 보이지만 피부에 닿기만 하면 빨갛게 자국을 남기는 끈적거리는 벌레를 팔에서 털어버리기도 하며 걸어갔다. 이처럼 테스는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클레어에게 몰래 다가가고 있었다. 테스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 아무런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별을 보며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느낄 때 찾아오는 희열이 지금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낡은 하프의 나지막한 선율에 가슴이 설렘과 동시에 감동으로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다. 뜰의 잡초와 꽃들도 음률에 취해 자태를 자랑하듯 어둠 속에서 뿌옇게 빛나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저녁 햇살이 서쪽 구름장 사이에서 새어나왔다. 간단한 곡을 마친 클레어는 다른 곡을 기다리는 테스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어슬렁어슬렁 울타리 뒤를 돌아 테스의 등 뒤로 다가왔다. 그녀는 두볼이 화끈하게 달아올라 살며시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에인절은 그녀의 엷은 여름옷을 보고는 말을 건넸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얼마간의 거리가 있었으나 그의 낮은 음성이 그녀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왜 그렇게 도망가려 하죠? 테스, 내가 두려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집 바깥의 것들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더구나 지금은 사과꽃잎이 다 지고 만물이 온통 초록색으로 물든 아름다운 6월이거든요. 그럼 마음 한구석에 두려운 게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게 뭐지요? 글쎄요.
뭐라 말씀드리면 좋을지. 우유가 상할까봐 걱정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살아가는 일 때문에? 네. 아, 그 문제라면 나도 항상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건 더 곤란한 문제거든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 것 같군요. 그건 그렇더라도 당신처럼 젊은 여자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뜻밖이군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테스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다. 자, 테스, 나에게 숨김없이 말해봐요. 사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한 테스는 수줍은 듯 대답했다. 나무들은 무언가 캐물이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시냇물은 왜 나를 괴롭히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수많은 내일이 내 앞에 늘어서는데 맨 앞에 것이 가장 크고 똑똑히 보이고 그 뒤로 가면서 점점 작아져 보이면서 모두 잔인하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게 말하지요. 자, 내가 간다. 조심해, 조심하라고. 하지만 당신은 음악으로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으니까 그런 무서운 망상은 죄다 쫓아버릴 수 있을 테지요. 비록 젖자는 여자라 할지라도 다른 처녀들이 부러워할 만한 보기 드문 미모를 가진 이 젊은 여인이 그처럼 슬픈 공상을 한다는 사실이 클레어에게는 놀랍기만 했다. 테스는 고향 사투리로 6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어쩌면 시대적 감성이라 해도 무방할 근대 사상의 고뇌를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른바 진보된 사상이란 것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몇 세기 동안 막연히 품어온 감정을 최신 유행의 해석에 따라 정의내려 무슨 학이니 무슨 주인이 하는 따위의 말을 사용해 한층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그와 같은 놀람도 그다지 대단한 것은 못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의 감정은 놀라운 것으로 느껴졌다. 아니, 놀랍다기보다는 적잖이 감동되었고 흥미를 느끼기도 했으며 애처롭기도 했다. 인간의 성숙은 살아온 시간의 길이보다는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클레어는 테스가 왜 그런 어두운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겉으로 드러난 테스의 그러한 고민은 그녀가 겪은 경험에서 얻은 정신적인 수확이었음을 그는 몰랐던 것이다. 한편 테스로서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 훌륭한 교육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은 적이 없는 클레어가 어째서 인생을 불행으로 여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신처럼 불행한 인생의 순례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훌륭하고 시적인 클레어가 어째서 굴욕의 골짜기에 떨어진 욥처럼 삶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의아스러웠다. 클레어가 현재 제 계층에서 이탈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조선소에 가 있던 표트르 일세와 마찬가지로 알고 싶은 것을 배우기 위함임을 테스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젖을 짜는 것은 꼭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번영하는 낙농장의 부유한 주인이 되고 지주가 되고 농업가가 되고 또 가축의 사육자가 되는 길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장차 그는 아메리카나 오스트리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되어 임금처럼 양의 물이나 소떼 또는 남녀 머슴들에게 호령하며 그들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그의 목표가 목장을 경영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책 읽기와 음악을 좋아하고 사색을 즐기는 그가
아버지나 형들처럼 목사가 되려 하지 않고 일부러 농부가 되려 했다는 것도 테스에게는 정말 모를 일이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상대방의 비밀을 풀만한 실마리도 잡지 못하고 표면에 나타난 현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으나 굳이 서로의 과거를 알려 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성격이나 기질을 잘 이해하게 될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날이 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테스의 성격을 조금씩 파악하게 되었고 그녀 또한 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다. 에인절 클레어를 한 남자라기보다는 지성인으로 생각하는 테스는 그와 자신을 자주 비교해 보았고 그의 풍부한 지식을 발견할 때마다 자신의 초라함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와 자신 사이에 아득한 거리감을 느낄 때면 테스는 기가 죽어 미래를 위해 노력해보겠다는 욕망마저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어느 날 고대 그리스의 전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테스가 풀이 죽어 있음을 눈치챘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두개 핀 로드 레이디의 꽃봉오리를 따고 있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지요? 저 제 일을 좀 생각하느라고요. 테스는 슬픈 듯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레이디의 껍질을 벗기면서 말을 계속했다. 제가 운이 좋았으면 어땠을까 잠깐 생각해봤어요. 난 좋은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세월을 허비해버린 것 같아요. 당신이 읽고 보고 생각하고 해서 아는 게 풍부한 데 비해 난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걸요. 난 성경 속에 나오는 가엾은 시바의 여왕이나 다름없어요. 에인절은 정색을 하고 테스를 바라보았다. 쓸데없는 소리.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아요. 이봐요, 테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었으면 해요. 역사 공부라도 좋고 당신이 원하는 공부라면 뭐든지 다 돕고 싶어요. 어머, 이번에도 레이디 꽃잎이네요. 그녀는 껍질을 벗긴 로드 레이디 꽃봉오리를 내밀며 말을 가로챘다. 뭐라고요? 껍질을 벗겨보면 로드보다는 레이디가 많이 나온다고요. 로드건 레이디건 아무려면 어때요? 무엇이든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역사 공부 같은 거요. 역사에 관한 거라면 지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그건 왜죠? 나라는 인간이 이어져 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옛날 책 속에서 누군가 나와 같은 운명의 사람을 발견하고 내 인생도 앞으로 그 사람과 똑같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슬프기밖에 더하겠어요? 자신의 과거의 생활이나 행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옛사람들과 똑같고 자신의 미래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와 똑같다는 사실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럼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배우고 싶지 않은 건가요? 테스는 울먹이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태양이 왜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빛을 비춰주느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 가르쳐준다면 배우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책에도 없잖아요. 테스, 너무 비꼬지 말아요. 지난날 자신도 그런 의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라 그는 의무감에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그는 테스의 천진한 입술을 바라보면서 나이 어린 시골 처녀가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로드 레이디의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클레어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의 부드러운 뺨 위로 내리덮이는 속눈썹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쉬운 듯 발길을 돌리고 가버렸다. 그가 가버린 뒤에도 테스는 한동안 두 귀에 선 채 깊은 사색에 잠겨
마지막 봉오리의 껍질을 벗기다가 문득 환상에서 깨어난 듯 여태까지 따모은 아름다운 꽃들을 땅바닥에다 팽개쳤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싫었고 마음속으로부터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어리석은 여자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픈 마음에서 그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기조차 싫었던 자신의 가문에 대해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았다. 테스는 비록 그 사실 때문에 불행해지기는 했지만 그녀의 조상의 이름이 킹즈비어 교회 묘지의 대리석 비석에 새겨져 있다든지 자신은 돈이나 야심으로 이름을 산 트렌트리지의 가짜 후손과는 다른 정통 직계 후손이라는 사실을 클레어가 안다면 꽃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장난하던 자신을 이해하고 어쩌면 역사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의 입장에서 보다 존경해 줄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그에게 집안의 내력을 말하기 전에 테스는 토지나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은 옛 귀족 가문의 후손에 대해 클레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낙농장 주인에게 물어보았다. 주인은 자신 있는 음성으로 힘주어 말했다. 클레어 씨는 집안 식구들과는 다르게 반항심이 강한 젊은이야.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조상이라든가 가문 같은 거지. 그들이 온갖 영화를 다 누렸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몰락당한 건 당연하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어. 일찍이 빌레트 가니, 드렌가드 가니, 그레이 가니, 센트 퀸틴 가니, 하다 가니, 골드 가니 하는 가문들이 있어. 이곳 분지 일대에 몇 마일에 걸쳐 영지를 소유했었지만 요즘에는 돈만 있으면 그따위 가문쯤은 몽땅 사들일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 여자 레티 프리들 말이야. 그 사람도 알고 보면 파리델 집안 사람이지. 지금은 킹즈 힌토크 마을 변두리 땅을 웨섹스 백작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백작과 그 집안 이름이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때부터 꽤나 유명했던 유서 깊은 가문이었어. 그런데 클레어 씨가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는 그녀를 보기만 하면 멸시하듯 이렇게 말을 했대. 아, 당신은 도저히 저 짤짜는 색시는 못될 거요. 당신의 솜씨는 옛날에 팔레스타인에서 죄다 써버렸으니 앞으로 일할 기운을 북돋우려면 몇천 년이고 기다려야 할걸. 하고 말이야. 일전에는 애 녀석 하나가 일자리를 구하러 와서 이름이 매트라 하기에 성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는 성이 있단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한단 말이야. 그래, 웬 까닭이냐고 자꾸 물었더니 자기네 집안은 뿌리를 박은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옳지, 내가 바로 내가 원하는 애로구나 하면서 클레어 씨가 벌떡 일어나서는 그 애와 악수를 나누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 예, 난 너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어. 그러고 나서 그 애한테 반 크라운을 주더란 말이야. 안 될 말이지. 아무튼 그분은 캐캐 묵은 가문을 들춰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 그 말을 듣고 나서 테스는 클레어에게 끝까지 가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녀는 앞으로도 더버빌 집안의 묘소라든가 기사 자기에 관해서는 절대로 말을 않기로 결심했다. 클레어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의 가문이 전통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가문일 것으로 그가 짐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